안녕하세요. 태양을 담다 태양농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마을에 인접해 있는 곳에 이 벚꽃길이 있어서 저희 마을에 인접해 있는 곳에 벚꽃길이 있어서 이 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 길 이름은 박록주 명창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박록주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박록주 박록주 기념사업회에서 이 길이 새로 날 때에 이 길을 박록주로라고 명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 박록주로가 되었거든요. 한 길이는 5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벚꽃이 만개했다가 막 지고 있는데요. 꽃잎이 어저께 엄청 날렸네요. 눈이 오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은 예쁘게 지금 이제 날릴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동네 안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에 명창 박록주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록주는 구미시 고아읍 간신리에서 태어난 판소리 인간 문화재이다. 녹주는 예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세 때 해평 도리사 부근에서 동편제 종장인 박기용 명창에게 춘향과 전바탕을 배우며 소리의 길에 들어섰다. 1926년 첫 음반을 취입한 이래 수많은 명반을 남겼으며 조선성악연구회의 창극에서 춘향과 신청등 주역을 맡았다. 그리고 조선창극단과 국극사에 참여하였고 1948년 여성국악동호회를 결성하여 여성국극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979년 5월 26일 향년 75세를 일기로 소리꾼의 삶을 마감하고 영면하였다. 네. 여기가 이제 박록주 벽화 글이거든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녹주는 어린 시절 이곳 간신리에서 뛰어놀았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조금만 가면은 낙동강이거든요. 낙동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녹주야 너는 고향을 떠나 조선 최고의 명창이 되거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스승님이 계시고. 네, 그냥 이렇게 또 그림 몇 점 있고요. 지금 이렇게 차를 대놔서 보이지는 않는데 인생 100년이라는 자작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실물하고 영 흡사합니다. 실물을 갖다 그려붙여놓은 것 같은데. 박록주는 성량이 풍부하고 남성적이고 깔끔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동편제의 국보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박록주보다 3살 연하였던 소설가 김여정이 박록주를 광적으로 스토킹했다고 합니다. 박록주에게 첫눈에 반한 김유정은 여러 번 편지를 보냈고 박록주는 이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김유정은 레코드판에서 박록주의 사진을 뜯어내 당신을 연모합니다. 저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라는 편지를 다시 보내 박록주는 직접 만나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김유정은 박록주의 집을 찾아가 대성통곡을 하고 박록주의 동생 박해술과 친구가 되어 그를 통해 편지를 전달하였으며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시작되었다가 편지는 협박과 공갈이 시작되면서 너라고 칭호가 바뀌었고 점차 자기 부인을 칭하는 듯 하였다고 합니다. 박록주는 한국일보를 통해 이를 고발하였으며 1928년에는 살해 협박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박록주가 가정사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한 후 정신을 차리고 나서 처음 본 사람도 김유정이었다고 합니다. 후 김유정은 소설 두꺼비와 생의 반려라는 소설에서 박록주와 유사한 존재를 그려냈다고 합니다. 네, 벚꽃이 지고 있는 화창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